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그동안 복지관에서 뵌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예, 영상 수업으로 계속 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자, 복지관 수업이 또 좀 중단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또 영상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날씨는 따뜻해지는 봄이 오는데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자, 우리 영상으로나마 열심히 요가하셔서 다시 한번 예, 건강과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 오랜만에 몸풀기 동작부터 해서 요가의 기본 동작으로 몇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매트에서 만날게요. 자, 우리 매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편하게 바닥이나 또 방석 정도 깔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 수카아사나 편한 자세로 앉을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무릎 불편하신 분들은 늘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뻗고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뭐 한 다리 정도 올려주셔도 되시고 편하게 정강이 앞쪽에 두 발을 두시고요. 자, 우리 엉덩뼈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겠습니다. 자, 무게중심 항상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자,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뒤통수를 또 윗등을 뒷벽에 살짝 밀어내세요. 그래서 우리 척추를 항상 바르게 세워봅니다. 자, 반대로 어깨는 아래로 끌어낮추셔야 되세요. 어깨가 자꾸 연세 드실수록 이렇게 올라가셔서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어깨에 힘을 빼셔야 되세요. 자, 항상 내 어깨는 귀와 멀어진 채로 힘을 툭 떨구시고요. 자,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이렇게 상체를 길게 세워주시면 조금 더 척추등을 세우실 수 있으시고요. 자, 나는 허리 힘이 조금 괜찮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손등을 툭 무릎에 올려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본인이 편한 손 모양을 해주시고요. 다만 우리 척추등, 앉은 키를 항상 위로 끌어올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손을 무릎에 두셔서 상체를 세우시고 우리 목근육, 어깨근육 먼저 풀어낼게요. 자, 정면을 향하신 채로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굽니다. 자, 등이 이렇게 말려서 가시는 게 아니라 상체를 세우신 채로 고개를 아래로 툭 떨구셔서 내 뒷목선을 좀 늘려볼게요. 자, 반대로 마시는 호흡에는 턱끝을 위로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이때도 고개를 그냥 뒤로 확 젖히시는 게 아니라 자, 앞목선을 길게 턱끝을 위로만 쭉 끌어올리셔도 괜찮으세요. 자, 두 입술은 닫으신 채로 턱끝을 위로 끌어올리셔서 내 앞목에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팽팽하게 자, 이때도 어깨는 아래로 끌어낮추신 채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고개 떨구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래로 툭 떨구셔서 다시 뒷목선이 길어지는 걸 느껴봅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마시면서 우리 앞목선 다시 늘려줍니다. 앞목에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턱끝을 위로 쭉 끌어올리고 어깨 낮춰주시고 자,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고개 정면. 자, 정면에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 봅니다. 자, 이제는 내 왼쪽 목선 어깨선이 길어지겠죠. 오른쪽으로 한번 툭 떨궈 보시고 이때도 양쪽 어깨는 의식적으로 바닥으로 계속 낮추세요. 그러면 우리 왼쪽 목선이 조금 더 뻐근하게 길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이제 왼쪽으로 왼쪽 귀와 어깨가 가깝도록 기울여 주시고 오른쪽 목선을 길게 쭉 늘려 주실 거예요. 자, 어깨를 조금 더 아래로 낮추셔서 네, 오른쪽 목선을 길게 쭉 늘려줍니다. 한 번씩 더 갈게요.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바르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툭 자, 왼쪽 목선 길게 쭉 늘려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으로 툭 네,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아래로 툭 떨구셨다가 우리 목 돌리기로 갈게요. 자, 정수리로 천정에 원을 그리듯 크게 양쪽 세 바퀴씩 돌려줍니다. 자, 두 입술은 닫으신 채로 코로 숨을 마실 때 정수리 뒷벽 다시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 어깨 스치시면서 정면 돌아보시고 한번 더 오른쪽으로 천천히 더 돌렸다가 이제 반대로도 돌려주세요. 자, 왼쪽으로도 그렇게 천천히 크게 자,
뒤쪽으로도 충분히 보내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면으로 마시는 호흡에 왼쪽 어깨 스치시면서 뒷뼈 내쉬는 호흡에 오른 어깨 스치시면서 아래로 바닥 쪽으로 자 한 번만 더 크게 뒤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돌리셨다가 자 긴장 푸셔서 힘 아래로 한 번 더 툭 풀어 낮춰 주시고요 자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립니다 자 우리 손목도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 주실 거고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켜낼게요 자 습관의 반대로 깍지를 껴낼게요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달리하셔서 늘 끼던 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껴주세요 자 손바닥 앞벽을 향해 밀어내셔서 천정 방향까지 들어 올립니다 자 팔꿈치 습관적으로 자꾸 접지 마시고요 괜찮다면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우리 손바닥을 천정 방향으로 밀어내듯이 옆구리 겨드랑이 팔꿈치를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엉덩이와 무릎은 바닥에 낮추셔서 자 팔꿈치 귀 옆에 기지개를 쭉 켜내세요 이때 아랫배도 조금 당겨 오셔서 복부 힘 주시고 쭉쭉쭉쭉 자 이번에는 그 손바닥을 앞벽을 향해 밀어내 볼게요 천천히 앞으로 정면으로 쭉 밀어내 보시고요 자 반대로 우리 등은 말아서 뒤로 밀어내 볼게요 자 고개도 툭 떨구셔서 본인의 하복부를 바라봅니다 자 배꼽을 더 등 쪽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내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서 이때도 어깨는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깨는 힘을 풀고 팔꿈치만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으로 앞벽을 밀어내 보세요 자 마시면서 우리 상체 세우시면서 다시 한번 기지개 켜는 자세로 정면 돌아오세요 자 다시 손바닥 천정 방향으로 쭉쭉쭉쭉 기지개 한번 크게 켜내듯 위로 자 내쉬는 호흡에 이제 손바닥 정면으로 밀어내시고 등 말아서 동그랗게 배꼽을 바라보세요 자 손바닥 더 앞으로 등은 말아서 뒤로 아랫배 홀쭉하게 당겨 오셨다가 잘하셨어요. 천천히 두 팔 위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자 우리 손끝 천정 방향으로 만세 해볼게요. 자 만세 하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을 크게 뒤로 아래로 돌려 내려서 우리 어깨 360도 회전시켜 봅니다. 자 마시면서 위로 끌어올리고 내쉬면서 팔이 옆이 아니라 충분히 내 등 뒤에서 아래로 돌려 낮추세요. 자 마시면서 위로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살짝 굽혀도 되니까 뒤에서 아래로 돌려줍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위로 자 어깨 크게 뒤로 아래로 돌려주시고 양손을 엉덩이 옆에 편하게 내려놓으세요. 자 어깨가 조금 불편하셨죠? 어깨를 으쓱으쓱 끌어올리셔서 귀 가까이 붙이셨다가 자 바닥으로 떨굴게요. 한 번에 둘썩 다시 으쓱으쓱 하셔서 귀 가까이 쭉 바닥으로 툭 한 번 더 마시면서 귀 가까이 으쓱으쓱 바닥으로 둘썩 잘하셨어요. 자 손목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줍니다. 우리 목과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자 이제 하체 쪽 다리를 천천히 뻗어낼게요. 한 다리 항상 천천히 뻗어주시고요. 자 다리를 굽혔다 펴시면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자 우리 손끝으로 항상 뻐근했던 무릎부터 조물조물 주물러도 주시고 또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셔서 무릎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하듯 주물러 주시고 문질러도 주세요. 자 다리 쪽도 우리 풀어줍니다. 툭툭툭 털어서 자 불편했던 다리 쪽 긴장 풀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우리 발가락 세우셔서 발가락 주먹 한번 꽉 접을게요. 자 이렇게 발바닥을 세우신 채로 발가락 열발가락 주먹을 꽉 접으세요. 자 이제 넓게 보 모양 만들듯이 펴주세요. 우리 가위바위보 하실 때 보자기 모양 자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을 다 띄우셔서 넓게 개구리 발가락처럼 활짝 열어줍니다. 다시 주먹을 이제 꽉 움켜쥐세요. 자 쥐가 나실 수 있으니까 자 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조절하셔서 굽혀주시고 다시 넓게 펴주실 때는 우리 발바닥도 활짝 열어줍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시고 다시 활짝 여세요. 자,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 최대한 넓혀봅니다.
우리 주먹과 보자기 모양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위 모양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엄지발가락은 앞으로 밀어내실 거고요. 네 발가락은 내 얼굴 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자, 엄지발가락과 네 발가락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밀고, 자, 바꿔볼게요. 엄지발가락을 당기셨으니까 네 발가락은 앞으로 밀어주시고, 자,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되신 분은 예, 이렇게 손을 가져가셔서 손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예,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바꿔줍니다. 우리 발가락으로 지금 가위 모양, 가위바위보에서 가위 모양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바꿔서, 자, 엄지발가락 당기고 네 발가락 밀어줍니다. 자, 우리 보자기 모양 기억하시죠? 다시 열 발가락 넓게 열어보시고 주먹도 한번 꽉 접으세요. 자, 보자기 모양 한 번 더 가셔서 발가락 활짝 열어주셨다가, 자, 우리 발등도 앞으로 길게 발레리나 발등처럼 쭉 뻗어보세요. 자, 우리 허벅지에부터 정강이 발등, 발끝까지 길게 쭉 늘려줍니다. 자, 뒤꿈치도 밀어내세요. 자, 뒤꿈치 플렉스. 이제 다리 뒷선을 길게 쭉 뻗어보시고 다시 발등 늘려서 포인. 뒤꿈치 밀어내세요. 한 번 더 발등 늘려서 앞으로 길게 뻗어보시고 뒤꿈치 밀어냅니다. 네, 뒤꿈치 이쁘셔서 바닥에 두시고요. 다리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발끝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우리 두 다리 모아 오셔서 이렇게 테이블 자세로 가볼게요. 자, 매트 긴 방향을 정면에 두셔서, 자, 이렇게 테이블 자세, 엎드린 자세로 가셔서 우리 소고양이 자세로 척추 좀 풀어줄게요. 자, 기억하는 자세 하실 때 항상 기본 자세 먼저, 어깨 아래 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은 이렇게 넓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골반 아래 두 무릎을 두실 거고요. 자, 우리 발가락, 발등 바닥에 두시는 거 다 괜찮습니다. 자, 다만 우리 닿아 있는 발가락이나 발등에 힘을 조금 쓰셔서 무릎을 조금 보호할게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자, 힘을 발가락과 발등 쪽에 주셔서 무릎을 조금 보호해 주시고, 또는 무릎 밑에 수건을 까셔도 괜찮으세요. 자, 손과 다리,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면, 자, 고개를 정면을 바라볼게요. 자, 정면을 바라보셔서 우리 등을 조금 평평하게, 테이블 자세니까 우리 예, 테이블처럼 내 등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 손바닥으로도 바닥을 살짝 밀어내셔서 어깨가 쭉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들어 올려주신 상태로 고개 정면 보세요. 자, 복부도 살짝 등 쪽으로 당겨 오셔서, 자, 숨을 한번 후 내쉬고, 자, 우리 마시는 호흡에 복부는 바닥, 꼬리뼈는 천정 방향, 그리고 가슴을 들어 올려 볼게요. 이제 등을 조금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소자세로 갑니다. 자, 시선은 가능하면 정면이나 천정을 바라보셔서 내 몸의 앞면을 길게 늘려봅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는 반대로 내 몸의 뒷면을 늘려보실 거예요. 자, 뒷목 긴장 힘 툭 풀어서 고개를 떨구세요. 그리고 턱끝을 당기셔서 본인의 배꼽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 밀어내셔서 우리 날개뼈 사이를 위로 끌어올리시는데, 자, 어깨를 으쓱하셔서 끌어올리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자, 어깨는 항상 귀와 멀어진 상태로 손바닥 밀어내시고 뒷목 긴장 풀어서 복부를 바라보셔서, 자, 이 자세 고양이 자세입니다. 자, 두 동작을 반복해 보실 거예요. 자, 천천히 복부 낮추고 팔꿈치 사이로 가슴 들어 올려서 소자세, 등이 오목해집니다. 정면 보시고 다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볼게요. 손바닥 바닥 밀어서, 자, 고양이 자세죠. 위로 등을 쭉 밀어내셨다가 다시 복부 바닥 가슴 열어서 정면 보세요. 내 몸의 앞면 늘려줍니다. 소자세. 내쉴게요. 자, 등 동그랗게 말아서, 우리 고양이 등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배꼽을 바라보셨다가. 잘하셨어요. 자, 우리 테이블 자세 등 평평하게 유지하셔서 정면 돌아오셨다가, 자, 우리 아기 자세라고 하는 이완 자세로 갑니다. 자, 양 발등을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뒤꿈치는 여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매트 넓이나 더 넓게 여셔도 되세요. 자, 무릎을 옆으로 충분히 열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낮춰보실 거예요.
자, 엉덩이 안 닿으시면, 자, 우리 엉덩이 밑에 또 아래쪽에 담요나 베개를 좀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 이마를 바닥 쪽에 떨구실 수 있으시면 내려두시는데, 자, 허리가 아프시거나 어깨가 아프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손, 주먹, 탑을 쌓으셔서, 이마 아래에 받치셔서, 이마를 올려두시고, 자, 여기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엉덩이를 조금 더 뒤꿈치 쪽으로 천천히 힘을 풀어서 낮추셔서, 네, 허리 등을 이완시켜줍니다. 이때도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요. 자,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요가 동작을 하시는 중간중간마다 혹시 어지럽거나 호흡이 가빠오거나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기 자세로 이마를 내려주셔도 되시고요. 손등은 또 엉덩이 옆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휴식을 취하는 이완 자세이기도 하지만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자세거든요. 자,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간중간 이 자세로 또는 동작이 끝난 다음에 예, 이 자세를 한 번씩 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셔서 힘드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세요. 자, 엉덩이를 뒤꿈치 쪽에 낮추시고 상체는 힘을 풀어서 툭 내려가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는 항상 천천히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요. 자, 엉덩이 들어 올리셔서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셔서 자 불편했던 손목도 가볍게 들어서 털어주시고 자 천천히 다시 엉덩이 바닥에 대고 앉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기본 준비 운동도 가보시고요. 또 척추를 풀어내는 소고양이 자세와 이완할 수 있는 아기 자세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함께 따라해 보시고요. 또 복지관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도 가볍게 예, 영상 보시면서 우리 기본 동작과 또 허리를 풀어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영상에서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가슴 앞에 합장하셔서 인사 나눌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